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9일 목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68% 상승, 나스닥 1.44% 상승, 반도체 지수도 1.48% 상승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하락 조정했던 하루인데요. 0.97% 독일 조정 받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중국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지금 1.74%로 전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른 지수들, 미국 지수들은 양호합니다. 다우존스만 240일에 걸쳐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위를 과연 언제 강하게 돌파할 것인가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뭐 대세는 언택트 관련이니까 나스닥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강하게 한다면 다우존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등 약달러 기조입니다. 그러면 원화 강세라 할 수 있겠죠. 1195원대 환율도 양호한 흐름이다. 자, 전일 자료를 보게 되면요, 위안화가 드디어 1달러당 7위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안화 강세라 할 수 있겠죠. 7위안 넘어선다고 뭐 난리 부르스를 예전에 쳤는데요, 7.13인가 17인가까지도 강하게 갔었던 부분, 달러 약세로 인해서 중국 위안화도 강세 보이면서 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방부 부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오늘 방문 예정으로 있는데, 남북 간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지지한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과연 오늘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어떤 또 좋은 뉴스가 나올지, 그러면 남북 경협 관련주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합 대책 발표 오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뉴스 나오는 바 없어요.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틀째 전고점 인근인 2200대 인근에서 조금 조정받는 양상.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양호하게 이제 오늘 단기 고점을 돌파할 그런 충분히 가능성 엿보이는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자, 이틀 연속 강하게 매도세 나옵니다. 차익 시전 나온다 이거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포지션 한번 잠깐만 볼까요? 오늘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약간 하방, 그리고 금융투자 양매도인데 약간 상승 방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변동성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양쪽으로 큰 변동성을 하방으로 크게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꽁이 반가.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6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도 추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0.18% 상승 출발.
자, 시장을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우상향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는 이제 더 이상 폭락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흔들림, 우려, 경기 회복의 둔화, 내지는 실업률 증가,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죽음을 포찜처럼 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항상 호재만 있을 수 없다. 언제든지 돌발 악재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악재가 몰랐던 부분에서 갑자기 나와버리는 말 그대로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상당히 쇼크가 올수 있는데 코로나 확산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환수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의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우리 환수님. 야, 과감한 배팅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동시효과 되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 16일부터 전임상 단계에 이제 들어간다. 동물에 관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은 마쳤고 사람에 대해서 임상 실험 7월 16일부터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 뉴스를 보니 그 부분 유럽권에도 임상 실험 확대하면서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14만 200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바닥 찍고 돌아서는 모습 보고 매수. 일단 성공.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시장이 올라가면요, 여기 밑으로 꼬꾸라진다고요? 노입니다. 적당히 올라갈 테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말씀드리고 시장 출발 상황 보면서 같이 짚어나가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 보이던 종목도 보이죠? 수젠텍도 전일 진단키트 강하게 가는 거 보고 매수했고, 일단 성공. 현대건설 벌써 매수해가 있는 상황이고. 자, LG화학 추가 매수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삼성전자 반등, 하이닉스 반등. KMW가 참 신기해요. 전일 5G가 10%대 날아간 종목도 속출했는데, 대상격인 KMW 별로 간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4%대 급등 출발입니다. 와우. 환수님 축하합니다. 야.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퍼펙트. 자, 셀트리온은 30만 원 초반대로 내려와야 저는 관심 가지겠다 했고 그냥 날라가 버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드리는 거고요. 그 대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했습니다. 사자마자 3% 이상 날아가네요. 퍼펙트. 자, 포트폴리오 골고루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은 바이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와 같은 결제 관련 언택트 그죠? 신용평가니까 그죠? 그쪽으로 넣을 수 있고요. 5G, KMW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그리고 수젠텍 진단키트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죠? 일단 한번 살짝 담아봤고요. 별로 간게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은 추경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건설 부분에 조금 이슈가 있거나 남북 경협 쪽으로 이슈가 있으면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권역이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야,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없네? 너무 높아서 못 사요, 저는. 너무 높아서 못 사요. 환수님, 4% 올랐는데 이 삐리삐리하죠? 조금씩 줄여요.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줄여요. 먹은 거 있으면 끝까지 들고 갈라 하지 말고. 그리고 줄였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요. 줄였던 거 다시 사놓아요. 그 의견 제시합니다. 줄였는데 더 가면 남은 거 있잖아요. 아시겠죠? 챙기면서 가십시오. 챙기면서.
30만 8천 원에 들어가고 30만 31만 원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12,000 원이면 4% 이상 아닙니까? 조금 챙기고 가요. 챙기고 내려오면 다시 사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30만 8천 원에 매수한 거, 환수님, 좀 과감한 베팅이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빠졌습니까? 나쁘지 않았다 말하고 난 다음에 빠졌냐고요. 왜 나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기입니까? 그죠? 여기 돌아서는 거,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야, 여긴 것 같네. 여기. 그죠? 돌아서는 거 보고 사는 거. 그죠? 밑에 지지권 30만 8천 원 아닙니까? 그죠? 나쁘지 않았어. 올라갑니다. 포인트를 이제 조금씩 잡아가는 것 같아. 단타 포인트도. 그렇게 하면서 샀다가, 좀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샀다가, 좀 느렸다가.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볼린저밴드 상단도 일단 틀어막혔어요. 자, 맥점이 뭔가 하면요. 셀트리온 30만 원이 강력한 지지권이고요. 30만 원 오면 그대로 방어합니다. 철통 방어합니다. 33만 원 인근 가니까 조금 주춤주춤하죠? 그럼 좀 챙기면 돼요. 좀 챙기면 됩니다.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 전략.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들, 꽁이, 어저께 그런 생각 혹시 했니? 야,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 위에 올라타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 혹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10만 5천원권 여기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10만 5천원권 인근에서 매수하고 싶다고 딱 기다리고 있었고, 웬만하면 10만원에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돌아서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 강세 보였거든요. 사야 되는 겁니다. 사니까 그대로 올라가잖아. 그죠? 퍼펙트. 얼마 올랐어? 3200원 올랐으니까 3% 정도 올랐네. 그죠? 됐어요. 일단 이거는 좀더 들어 갑니다. 왜? 여기 치고 11만 치고 올라가면 여기 위에 올라갈 거 남았거든요. 셀트리온은 위에 벌써 저항권에 왔어. 그러니까 흔들흔들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셀튼 헬스케어는 원 에쿼티 파트너스의 이제 지분 전량 다 매도되는 블록 딜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걔는 간다 이거지. 잘 가라 이거지. 그죠? 오히려 그것이 물량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저는 호재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크게 폭락하고 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도 어느 부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여기 부위인가 블록딜 한번 나왔거든요. 그죠? 그리고 금방 또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블록딜이 더 이상 셀튼 헬스케어의 발목을 잡지는 않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이거 뭐 걱정 1이나 합니까? 걱정 1도 하지 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부터 사들어왔던 물량에 여기 상단에서 끊으면 어땠을까?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시장이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삼성전자 그렇게 안 사주던데 그렇게 안 사줬는데 이제 사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쫄아가지고 그냥 빨리 던질 필요는 없다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강하게 밀린 건 사실이에요. 중장기 지금이라도 살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수급이 슬슬 들어오잖아. 그 전에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그죠? 올라간 게 없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수 있어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딴거 나중에 적당히 올라갔다 싶으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돈이.
야, 이거 뭐 살만한 거 없네 싶을 때 퍽 하고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적당히 키 맞추기 간다고요. 그럼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LG와 어저께 추가 매수. 그죠? 5일선 인근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고점 만약에 돌파한다면 가는 놈만 주로 가는 지금 약간 차별화도 있기 때문에 그죠? 뭐가? 카카오 같이 이거 손도 못대게 그냥 쭉쭉쭉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2차전지 하면 누가 뭐래도 애주악입니다. 그죠? 이 카카오 손을 못대요. 저는 손 못댑니다. 손 못대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 받아야 손대지. 삼성 SDI, 삼성 SDI도 그죠? 뭐 적당한 권역. 자, 현대건설은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다 이겁니다. 한남 3구 사업자 선정. 광해 갔다 그대로 밀렸는데 안 죽어요. 다시 올라오면 적당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기관에 쌍끌이 그냥 강하게 들어옵니다. 강하게 들어와요. 들고 갈 필요 있습니다. 자, 나에서 평가 정보. 어디 밑으로 하락 푹 빠져가 있는 거, 그런 거 사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상향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딱 들고 있다가 적당히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면 돼요. 자, 언택트 강하게 가는데 나에서 평가 정보를 이상하게 안 사줘, 잘. 이거 봐봐, 이거. 아, NH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걸로 사야 되는데, 아, 타이밍을 놓쳤어요. 5%씩 올라가니까 손 못 대거든요. 좀 과감하게 살 필요도 있었는데. 이게 간다, 이게. 아. 그죠? 자, 온라인 결제 관련 조정을 충분히 좀 받았어요. 이제 다시 가는 조짐 보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조정 좀 받았고 다시 가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렇다면 나에서 평가 정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증가 추세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신용평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맞물려 있으니까 이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홀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더존비전. 더존비전도 관심 가지볼 필요 있습니다. KMW 웃겨요. KMW. 외국인 수에서 사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애들한 볼래요? 이거 미쳐가 날아가는데, 그죠? 5G가 미쳐가 날아가는데, 대장 KMW 안 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참, 웃겨요. 지금 현재 5G의 대장 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에이스테크와 서진 시스템인데요. 야, 다른 것도 많이 날라가. 간다, 봅니다. 간다, 봐요. 간다고 봅니다. 혼자 못 가야 될 이유 없습니다. 자, 수젠텍. 자, 시젠이 최근에 강하게 가고 있고, 수젠텍도 다 돌려냈습니다. 한번 갈 수 있는 권역이다. 셀트리온을 방송을 너무 대놓고 이야기해서 그렇나. 이거, 아유. 지금 제 방송 듣는 분이 관심 최고 1순위가 뭐겠습니까? 셀트리온 아닙니까? 조용히들 듣고 계시지만, 그죠? 셀트리온 때문에 저를 알게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대놓고 셀트리온 챙기면서 가세요. 이러면, 가지고 있는, 많이 참고를 하신 분들은 같이 던졌다면, 이 4% 상승하다 이거 2%까지 밀리네. 환수님, 급하게 사지 마요. 급하게 사지 말고 31만 건, 까지 안 오면 사지 마요. 그냥 가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나머지 물량 있잖아요. 31만 4천원도 포인트는 맞는데, 그죠? 그러면 아까 팔아먹었던 물량은 팔아먹었던 물량의 절반 여기 매수, 절반 여기 매수. 31만 4천원, 31만원 절반 매수. 아시겠죠? 팔아먹은 물량에 이 반등하면 또 적당히 갑니다. 그럼 위에서 끊어 먹었던 거 잘, 일단 잘 챙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반등하면, 팔아먹었던 거 절반 다시 사면, 여기 올라가면, 안 팔아먹었으면 본전인데,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그 부분은 더블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양대 시장 0.62%, 0.52%로 상승 출발입니다. 야, 오늘도 수급은 안 좋네. 아, 수급이 진짜 안 좋네요. 자, 일단 기관의 우민의 생각을 뭐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요, 여기 전고점 권역을 코스피 그냥 한 방에 뚫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고 적당히 차익 실현 수술을 조금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며칠 들어 놨던 거, IT 전기전자 오늘도 강세,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뭐 양호, 조선주 그동안 좀 질질질 헤맸는데 조선주 오늘 조금 반등하네요. 건설주 뭐 그만. 나머지 섹터, 야이 네이버 카카오 이거 봐봐. 와 이거 진짜 강, 계속 간다. 와. 손가락만 빨고 있어, 이거, 카카오. 야, 앞에 찔끔먹은 거 빼고. 우리 대표 선수는 이거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그리고 뭐 들고 있다더라? SDI. 야, 그 포트로 끝까지 들고 간답니다. 조정 좀 받으면 팔아먹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끝까지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축해가 잘 가고 있으니, 일단 그렇게 끌고 가는 걸 제가 뭐 나무라지는 못하죠, 그죠? 자,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보이고 있고, 바이오 쪽 오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어저께 한발 빠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샀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온라인 결제 관련 양호 5G 오늘도 양호한데, 그죠? 기다려 볼 필요 있고, 휴대폰 부품이 좀 오늘 강세 보이네요. 자, 엔터테인먼트 계속 양호, 게임주 양호, 근데 동그라미 칠 정도는 아닙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오늘 양호, 동그라미 다 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죠? 원격 진료 이쪽으로도 요새 계속 정부 정책 관련돼 있어서 좀 양호한 편입니다. 남북 경협 보합권이고요. 화장품 비교적 양호. 자, 여러분들, 1시간짜리 아침 방송이라고 나중에 녹화 방송 혹시 안 보십니까? 전일 녹화 방송 조회수 보고 제가 최근에 상당히 참 아연실색을 하겠습니다. 53조회가 뭡니까? 차근차근 한번 돌려보시면요, 실제로 매수 매도 의견 의사결정을 할때 어떠한 루틴으로 하는지 등 상당히 도움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쌍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방송하는 사람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좋아요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수익률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방송을 보니까요, 그죠? 욕을 많이 하면
슈퍼챗을 많이 쏘는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욕을 좀 할까요? 농담입니다. 다시 치고 올라가요. 야. 자, 일종의 익절 라인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돼요. 10만 6,500원권 셀틴 헬스케어 이거 들고 가면 돼요. 11만원 돌파를 잘 하면요. 상단까지 갈 거 충분히 있습니다. 양호. 야, KMW 좀 웃겨요. 참. 5G. 차에 실은 물량 좀 나옵니다. 지는 간 것도 없는데 지 혼자 왜 빠져? 아이고, 나 참 웃겨서 진짜. 자, KMW도 예전에 공매도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세력이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력이라는 게 꼭 나쁜 세력이라기보다 그 종목을 크게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세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날라댕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공매도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장해야 된다, 기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 공정하면 없애자 소리 할 필요 없죠. 공매도의 98%가 기간의 운입니다. 2%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없는 주식도 막, 그죠? 없는 주식도 공매도 때려가잖아요. 옛날에 삼성 증권 같은 그런 거, 그죠? 그래 놓고, 벌금은 손방망이 때리는 듯 말은, 만듯 때리고, 웃겨요. 그죠?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날아간다. 예이야! 환수님 혹시 듣고 있습니까? 아까 만약에 물량 조금 줄였는데 올라간다고 아쉬워하면 안 돼요. 만약에 푹푹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주 발 빠른 선수면 챙겨 먹었던 거 이런 데 다시 추가도 가능한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챙기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아, 더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남은 거 있으니까. 그런 게 심리가 쉽지 않아요. 아, 아까 안 던질 걸. 아니면 밑으로 푹 빠지면 에이, 아까 던질 걸. 그런 심리가 상당히 매매할 때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 보면 타이밍 놓치고 나중에 손 못 대고 막 그래요. 틀렸습니까?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예야. 심리가 작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주식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론은 누가 몰라요. 그죠? 야, 셀틴 헬스케어 강하게 간다. 야, 5% 인근 갑니다. 와우! 어저께 산 이후로 완전 저점 퍼펙트하게 잡았어. 완전. 와, 셀트리온 제약 12% 갑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무슨 뉴스 있나요? 혼자서 왜 난리야? 혁재 아빠님 반갑습니다. 꽁이, 꽁이는 나의 비서니까 이거 오빠는 이거 보고 있을 테니까 셀트리온 검색 한번 해봐. 이 뉴스 이거 검색하면 뭐 나오지도 않아. 이거 광고만 뜨고 뭐 검색 한번 해봐 주세요.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막 땡이야 그러고.
사티노 에스케어 날아간다. 와우. 딱 노리고 있었어요. 아무 때나 안 들어가고. 셀트리온 들어간다. 와우. 자, 나머지 포트폴리오 뭐 적당하니까 그냥 홀딩합니다. 다 홀딩이에요. 그 나도 아는 뉴스인데. 땡큐. 아침에 뉴스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죠? 지금 올려준 바와 같이 뭐 변종 코로나에도 효과적이다. 그죠? 그런 뉴스 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세에 있으니 치료제 관련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쪽도 들썩들썩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 쭉쭉쭉 하지 않고요. 오늘 시즌 물론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만 빠른 차익 실현이 비교적 나아요. 그죠?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좀 갔다 싶으면 조금 쉬어가고 또 좀 쉬었다 싶으면 다시 매수 들어와서 가고 그죠? 그러한 패턴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딴 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머지 그죠? 뭐 괜찮은 거 몇 개 있는데요. 회사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바이오를 하이 리스크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셀트리온 관련 가지고만 바이오는 웬만하면 포트폴리오 운영하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바이오 종목 셀트리온 수익률 한번 보실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카페 링크 걸려 있는데요. 팀케이 수익 공개 들어가서 수익 현황 한번 챙겨 보시고요. 6월 수익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쭉 들어가 보시고 셀트리온 그죠? 40% 수익.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48% 수익입니다. 그죠? 이전에 상가 세방 그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코치가 필요할 겁니다. 혼자 사기 힘들어요. 장이 엄청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을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3000% 올라갈 종목 찍어주겠다. 팔자 고치게 해주겠다. 그런 헛소리 따위 하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계속 어느 정도 지속되는 추세니까요.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적당히 사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사 들어가요. 천천히.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한 방에 날아간다. 와우. 꽁이 아까 모두에 말했지만 약간 변칙적으로 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20일 올라타야 매수인데 이렇게 올라타야 매수인데 깨진데 아까 매수하는 게 이상할까 생각했다면 앞전 지지권 얘기였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과감하게 사 들어간 거지, 쉽게 말하면. 셀트리 못지않게 간다. 사자마자 5% 가는 거잖아. 그지? 야, 개엄더블 기온차 왜 이래, 이거. 참, 웃긴다, 진짜. 아이. 욕날 뻔했습니다. 안 던집니다. 모은 걸좀 토해서 그렇지. 아직 프로스권인데, 좀 짜증나네요. 카카오 미친 것 같아요. 4% 갑니다.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자. 최고로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그래 노래 불러 놔놓고 그죠? 여기가 딱 포인트거든요. 근데 다른 포트폴리오 들어가가지고 뭐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교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4월달이면 막 셀트리온 들어가가지고 날라갈 땐가? 맞잖아. 여기 막 들어가 있으니까 아유, 카카오 좀 가도 괜찮아.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 40% 먹었거든요, 여기서. 그죠? 좀 눌리면 사야지 했는데, 이게 뭐 끝도 없이 올라가.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끊어 먹고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 또뭐딴데 들어가 해서 못 들어갔는데, 야, 이게 그냥 이렇게 날아갑니다. 와. 그죠? 그래도 전혀 손못뗀건 없어. 엔씨소프트도 중간에 중간중간에 좀 먹었고요. 그죠? 달을 못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뭐 먹었는지 보시면 여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뭐 알테오젠 수익, 셀케, 그죠? 현대건설 수익. 보여? 이거 3,700만 원. 이야, 그죠? 네이버, 카카오 다 나와 수익. 중간중간에 수익 우리 내면서 가거든요. 종목군을 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SK바이오랜드 이것도 좀 아깝습니다만, 그죠? 알테오젠, 더존비전, 네이버, 엔시소프트, KMW, 하이닉스, 그죠? 더존비전, 네이버, 카카오, 그죠? 뭐 8%, 10%, 그죠? 잡주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잡주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미국 선물. 일단 플러스권이고요. 좀 재밌는 상황이네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가 금선물이거든요. 금선물은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박스권 지루하게 이루다가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가네. 그렇죠? 여차하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금 쪽으로도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 40.91달러입니다. 크루드오일. 어제 재고 발표 뭐 이제 이동 조금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늘었다 하지만 여기 41달러와 40달러 사이에서 지금 거의 뭐 며칠째 움직입니까? 좁은 박스권 안에서 그냥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경제 봉쇄 일부 또 하는데도 있고 하니 야 다시 또 셧다운이나 이런 거 돼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작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또 슬슬슬슬 사람들이 다니고 하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겠지라는 그죠? 부분에 세력들이 지금 힘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팽팽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 있는 권역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 있어요. 꽁아, 내가 농담 한마디 할게. 어제 디스코가 LG화학 잘못하면 죽는다 그랬잖아. 그거는 그렇게 여겨낼 수 있어. 그지? 오빠는 샀다. 사라 그랬다. 오빠가 이겼네. 그지? 이겼잖아. 여기 샀으니까 어저께 산 것만 한 1% 이상 더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지? 꽁이. 1대1로 맞춤으로 한마디만 해주자면 어저께 야 이거 플러스 4% 나고 있는데 사라고요? 이런 생각 혹시 했니? 그거 잘해야 돼. 물타기는 연락이 잘하잖아. 여기서 샀다가 여기 꼬꾸라지면 잘 사잖아. 반대로 해야 돼. 여기서 사가지고 잘 먹었잖아. 조정 받으면 살 줄 알아야 돼. 불타기거든. 여기 사가지고 여기 산 물량이 이만큼 더 올라가면 여기 산 물량 더 먹는 거잖아. 불타기 잘해야 된다. 그게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자 11만원 넘어가는지 잘 봐야 된다는데 딱 금액을 미리 이야기했잖아. 11만원에서 약간 추춤합니다. 11만원에서 미리미리 이야기하잖아. 미리미리 목표치는 119,000원 일단 전고점. 근데 패스할랍니다. 패스합니다. 조금 조정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금 흐름을 조금 더 길게 한번 들고 가기로 어느정도 마음을 먹었으니까 전략을.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단점? 매수해서 LG화학을 여기 전고점 인근이니까 뭐 좀 차익 실현했었어도 되는데
차에 실현하고 여기까지 현금 들고 있다가 딱 오면 사면 되는데 딴 데 들어가 버리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이거지. 이거 붕 가버리고 뭐 그죠? 그래 버리면 아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일종의 반성입니다. 닥터킹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반성이에요. 그죠?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들고 갔다면 끝내주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다 매매했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생각해서 뭐 잘했다고는 생각했습니다만 쭉 한번 돌이켜보니까 20일도 안 깨졌는데 제가 반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가 주식 쌍초보 탈출 팁2 이러면서 20일 깨지기 전까지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기 전까지 한번 홀딩 해봐요. 집으로 이야기해 놔놨군. 쏠라닥 쏠라닥 많이 팔아먹었더라고요. 더 잘하려고 한 겁니다만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딱 구축해 놓고 조금 더 긴 흐름으로 한번 들고 가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 했습니다. 먹은 것들을 좀 적당히 청산하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이것을 잘 해내면 이만큼의 차익 실현을 더 안 토해내도 되는 부분인데 그거 잘못하고 그냥 그죠? 잘못해버리면 많이 토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잘 끌고 간다면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보겠습니다. 적절히 반성을 좀 했습니다. 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끝내주는 이런 거를 여기서 딱 매수했거든요. 근데 여기밖에 못 팔아먹었어. 여기서 왜 시장이 막 흔들흔들하니까 던지고 나니까 푹 빠졌거든요. 그것까지 오케이입니다. 다시 여기 들어가자니 시장이 좋았습니까 최근에? 완전 고점 부위거든요. 요 차이가 푹 빠지면 손실이 커진단 말입니다. 우물쭈물 못해. 그리고 그냥 날아갑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죠? 좀 더 잘하기 위한 복귀를 한번 해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G화학 죽냐? 꽁이 LG화학 죽냐고 올라가네. 그지? 매수 포인트 여기 있다. 여기 딱 찍는 거 딱 보고 사 그랬거든. 아, 안 죽으려는 것보다 가보다. 그지? 여기. 월선 딱 지지권이 여기다. 딱 하면서 딱 사 그랬잖아. 퍼펙트. 환수님 듣고 있습니까 혹시? 팔아먹은 거 위에 따라가면 안 돼요. 팔아먹은 거 여기 31만 4천원 31만원권까지 오기 전에 사지 마요. 팔아먹은 거 자 시장 야 이거 기관의 고기는 계속 파는데 시장이 올라가요. 이거 참 신기한 경험을 요새 많이 합니다. 뭐 하루 이틀 아닙니다만 이제 그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죠? 이런 적이 없어요. 기관의 고기는 파는데 올라가는 적이 없어 원래는. 동학개미. 야 동학개미라니까 좀 이름이 좀 구려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멋진 이름 없어요? 싫어한다는 사람 많아요. 좀 낮아 보이게 표현된 거잖아요. 시장 밑으로 죽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많죠.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닥터케이 시장 끝났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한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죠? 진짜 오래됐어요. 인버스 여기서 딱 인버스 한번 딱 이야기하고 대박 못 먹었어요. 올라와가지고 그죠?
그 이후로 인버스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밑으로 푹 빠졌나요? 푹 빠졌나요? 위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위로 뚫을 기세라니까. 여차하면 코스닥은 뚫을 요구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뚫은 것 같은데요. 볼까요? 771.65 뚫었네요. 그죠? 여기 앞전 고점 뚫었습니다. 그런 거 간파해내는 것도 중요해요. 시장의 비율을 맞춰야 투자를 강력하게 할 것인지 아니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거 판단될 거 아닙니까? 시장 판단이 우선이거든요. 현물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자주 유지한다고요? 궤적을 보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98% 좌지우지예요. 좌우지 장지지지 이거 말고요. 좌지우지.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에 동반됩니다. 자, 꽁이 유별스럽게 코스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유별스럽게 코스닥이 강해서 그래. 코스닥을 4개나 산 적이 있더냐? 응? 꽁이가 진짜 그래도 짜부 하고 있잖아. 코스닥을 4개 산 적이 있냐고. 없거든. 코스닥이 강세라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코스닥을 많이 사 들어갔어 이번에. 응? 그런 것도 다 시장 판단. 시장 판단이 다 가미돼 있어서 그런 거야. 코스닥이 훨씬 강할 수 있다. 코스닥이 종고점 돌파하잖아.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막 매도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와. 왜? 단타치기 좋거든. 단타치기. 한번 올라간다 싶으면 7% 8% 막 날아가니까 적당히 들어갔다가 옆에 달라붙으면 위에서 적당히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적당히 사고. 단타치기 좋거든. 아, 스마트 개미. 그죠? 닥터케이는 아주 솔직한 사람인데 오늘 결방학과도 생각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갑자기 뭐가 하나 생각나는데. 왜? 아유, 해봤자 아마 50명 정도 뺏겨도 안 보시고, 그죠? 제 업무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유료 회원들은 카톡 날려드리면 돼요. 더 많이 날라갑니다. 저번에 컴퓨터 한번 뻑이 났든가, 방송, 뭐, 어쨌든, 한 번을, 그죠? 방송 없이 톡만 날렸는데 훨씬 더 많이 날려드립니다. 더 집중해서. LG화학 더 간다. LG화학 KMW 이거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간 거 없어요. KMW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간 거 없습니다. 딴 거 막 날라가는데 이거 안 간다고요? 에이 그죠? 안 간다고요?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내고 지루하게도 끌어 지금 지루하게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퍽 하고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밑으로 박살은 안 나요.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이 외국계 순매수 1위로 올라왔어. 야, 요새 인테리어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삼성전자 들어오잖아.
그렇게 안 패대기 치던 삼성전자가 외국계가 슬슬 들어온다니까요. 살만한 자리라니까. CJ제일제당, 카카오, LG화학, 하이닉스도 들어오네. 살만한 자리라니까. 네이버, 엔소프트, 삼바를 팔아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삼바와 SK바이오팜을 팔은 바이오 관련 자금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1번. 들었다. 1번. 꽁이님하고 환수님은 들었겠지. 왜? 유료방에다가만 이야기했으니까. 퍼펙트. 갑자기 최고 강하게 가잖아. 퍽 하고. SK바이오팜 어저께 그랬습니다. 야, 그 상황이 풀렸다고 잽싸게 사야지 했던 사람 있냐고,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가 올랐는데, 얼마가. NHN 한국사이버결제. 야, 이거 또 사더라요 이거. 자, 명품 관련, 그죠? 명품들하고도 계약 체결했다 소식 들었어요. 루이비통 뭐 이런 명품들 있죠. 명품 이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까먹었어요. 야, 이런 엔터도 벌써부터 관심은 좀 있었는데. 확연하게 나타나요. 좀 올랐던 종목을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미국 선물 그만 하고요. 자, 환율 밑으로 약간 다시 쳐졌습니다. 양호. 자, 일본 개장 상황 0.21% 상승 출발. 자, 뭐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과 현재 미국 선물이 추가 뭐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코스피는 연기금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255 매수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매수가 들어오네요. 조금이나마 외국인은 양대시장,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대시장 다 매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을 그래도 좀 상방향으로 쏘아주면서 시장 상승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중국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추가로 더 강세 보이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시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큰 변동성보다는 뭐 적당히 끝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는데요. 알 수 없는 변동성 부리는 날이 옵션 또 만기일이니까
끝까지 긴장은 늦추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